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박효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박물관학회에 의미 있는 자리에 작은 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학회 측에서 아마 저를 어떤 이유로 섭외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소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그런 코비드 19 사태라는 그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최근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이 비대면 환경에 있어서 교육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미디어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 또그 전시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함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원고에서 썼던 내용들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을 썼었는데 오늘 이 발표의 PPT의 내용들은 앞선 발표자들의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맥락이 일치하고 방향성이 비슷하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내용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아마 제가 PPT로 준비하는 부분 중에서 뒷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앞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것들이 이제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어를 중심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인간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휴머니즘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세계와 상호소통하는 방식은 결국은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또 세계에서 어떤 자연적인 그 경험들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휴머니즘이라면 최근에 어떤 그 21세기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혁명으로 나타나는 이 기술의 발전들은 인간과 세계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과거의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처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매체물들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휴머니즘적인 이해가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산업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라면 이런 사회의 변화 혹은 기술적인 미래 기술적 사회의 등장에 따라서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철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로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비대면적인 상호작용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적인 교육 환경은 이미 뭐 1970년대부터 컴퓨터에 의존해서 원격 교육, 뭐 사이버 교육, 이러닝 뭐 이런 용어들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에 기반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 오늘 이제 앞선 발표자들께서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그 어떤 유물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유물들이 관람객들에게 드러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뉴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대면 교육 환경이 훨씬 더 확장되어 지고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의 미디어 그다음에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바로 이런 용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그런 그 그림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인간이 모든 인류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류가 다른 뭐 세상 많은 존재들과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컬처라든가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술 중심주의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이게 기술 중심적 포스트 휴머니즘,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 혹은 로봇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존한 기술적인 환경의 삶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류 사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그런 기계 문명이 대부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관점은 이런 기술 문명,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존하는 그런 미래가 굉장히 극단화되고 그들의 역할들이 낙관적으로 어떤 기대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학자들의 그 갈래들 중에서도 인본주의가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인류 문명의 가치는 다시금 인본주의를 되살리는 측면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한 가지의 이제 또 갈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쪽에 이제 포함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태적인 환경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동물성, 뭐 자연성들을 인간과 구분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적 관점을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기술 중심의 문명, 기계 중심 혹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그런 문명도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필연적인 미래의 어떤 사회의 변화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면의 것을 동시에 포용하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과는 다르게 기술 문명에 대한 그런 맹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뭐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회의론, 비관론, 낙관론, 비판적 재고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통과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술적 진보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술적 요소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네트워크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과 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 소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비쿼터스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상호작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의 양식들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표에 나타난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적 혹은 비대면적 환경 속에서 학습이나 교육의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은 결국은 이런 기술적 환경에 따라서 오른쪽의 빨간색 그림과 같이 어떤 도식과 같이 기계적 학습이라든가 자동적 학습이라든가 무의식적 학습 그다음에 약간 아까 우리가 게임 기반 학습이라는 데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놀이와 학습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런 그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설명하는 사실 하위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신물주의도 있고요. 포스트 현상학 뭐 이런 것들 비대표성 이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간략하게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도서관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 박물관 학회에 오면서 중간에 시간이 나 가지고 박물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낀 것은 이
박물관의 전시 환경도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디지털화된, 그다음에 가상현실의 뭐 그림들도 보여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터치할 수 있는 어떤 터치의 방식들도 많이 도용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경험의 현장들이 아이들에게 드러내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론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데카르트가 얘기한 17세기에 얘기한 마인드와 바디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념들이 사실 지난 3, 400년 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신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최근에 이제 이 과학의 발전과 그다음에 많은 학문적인 그 성취를 통해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혹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되새겨 봤을 때, 아, 이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로 통할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신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세 가지 주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주체를 의미하는 뭐 동물이나 자연의 뭐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적인 요소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허모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이 테크노 기술적인 혹은 기계와 AI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예전에는 이게 분리된 요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혹은 완벽하게 합치될 수 있는 혹은 융합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물주의주의의 관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다는 그 활동들이 단순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거나 뭐 지식을 머릿속에 담거나 하는 것이 그 학습의 어떤 원리들이 정신적인 활동만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의 이론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의 결과들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뭐 혹은 인지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증거로서 남아서 그것이 이제 그런 그 교육적인 결과의 역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관점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원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들이 단순하게 인간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물질 혹은 기계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스 띠오리라든가 우리가 인본주의만이 어떤 교육의 지향점이나 목적 지점으로 삼았던 그 관념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박물관 학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의 어떤 이슈들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인류의 문화 유산들, 오랜 역사의 경험들이 축적된 그런 문화 유산들을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것들이죠. 과거에 있는 경험의 산물들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산물들인데 이것을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보존하고 전시함으로 인해서 뭔가 교육적인 가치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물관의 목적이자 박물관 교육의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이 박물관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고전적인 유물들 혹은 전승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유물들이나 물품들 여러분, 아티팩트라고도 표현하고, 뭐 어부제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런 유물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혹은 과거에 우리가 박물관을 경험했던 우리 이제 옛날 세대들이 박물관을 만들고 경험했던 방식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박물관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물건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과거를 회상하고 하기지만 오늘날의 10대 이하, 뭐 20대 이하의 아이들은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미가 있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왜 전시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반문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논의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 생각을 혹은 시도를 해봅니다.
자, 박물관에 제가 좀 전에 한번 둘러봤을 때 여기 있는 물건들, 물품들, 유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유물들은 뭘까? 그냥 과거 인간 경험의 산물들일까?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뭐 오랫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그런 그 사회적 혹은 자연적인 그 경험들 속에서 인류가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들이나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생존에 활용하고 또 생활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테크니컬한 그런 그 기법과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사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앞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1970년, 뭐 60년, 70년부터 등장하겠던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컴퓨터고 컴퓨터에 의해서 구현되는 테크놀로지는 뭐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마치 없었던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아까 앞에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돌도끼, 뭐 손도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크놀로지적인 그 산물이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인류가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어떤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에서 의미와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삶을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 박물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서 설명하셨던 앞에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의 그 어떤 박물관의 미디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미디어 변화가 가능했었던 수 있었던 것은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제 테크놀로지, 뭐 컴퓨터 기술, 뭐 혹은 인공지능이 기술이 익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오늘날 아이들이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컬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디어로 해서 박물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변환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식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보면 25분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부분들이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행위자망 이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육도 굉장히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학교 교육의 연구는 보통 이제 이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공간 연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발표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적 공간은 학교의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뭔가 벽돌 건물 안에서 그 안에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환경이었고 그 공간은 그냥 교육에 있어서 그냥 환경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공간 연구는요, 그러한 뭐 건물이 됐든 교실이 됐든 이런 공간적인 환경들이 교육적 행위 그 자체에 굉장히 크고 밀접한 혹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버추얼한 그런 공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교육적인 범주, 학교의 범주들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외국 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또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소 에듀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는 학교 기관이라는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을 벗어나서 마을로도 확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확장되고 인터넷이나 가상현실로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확장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 공간이 확장되게 되면 이제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1차적 목적은 사회의 어떤 규범적인 가치나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혹은 지식의 핵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후세에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계나 뭐 어떤 뭐 과학계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많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계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해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나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제 많은 교육학자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향했던 인본주의적 교육 혹은 인본주의적 교사와 학생의 만남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어떤 위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 앞에 토론에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런 거죠. 박물관에 가서 실물을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상현실에 가서 뭐 가상적인 그 경험을 하는 거고 어떻게 그게 100%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은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질문, 어디 가든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의 물건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유리장 안에 가두고 그다음에 모조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물건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런 경험만이 진짜이고 뭔가 가상적인 것은 가짜이다. 이런 그러니까 리얼과 버추얼의 구분 자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지 이제 반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가상현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예전에 모들리아리가 20여 년 전부터 벌써 시뮬라크라 시뮬라시옹이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모의적인 상황 혹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실물 그다음에 구체적인 뭐 신체적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앞으로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겠죠. 그런 부분을 만을 절대시하고 이 버추얼한 환경의 경험들은 뭔가 이 타자화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관념들은 앞으로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을 거고요. 실제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실제 경험하는 어떤 테크놀로지컬 환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물관 교육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선 발표자 선생님들의 그런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봤을 때 역시 교육기관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려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현장은 잘 모르고요. 박물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잘 모르는 뭔가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 이론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에서 앞선 그리고 박물관 연구자들이 요즘에 연구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뭐 어떤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거 이제 바로 이제 포스트 현상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들은 나타나지만 과거 10년, 20년 전반에도 이러한 경험들 혹은 이메일의 경험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제가 정말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20년 전에 아마 이메일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 언론과 이런 데서 굉장히 이메일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메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메일로 소통했을 때 우리의 진정성이 사라지거나 의사전달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미디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디어가 변했을 뿐이지 진짜와 가짜를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요. 핵심은 박물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미디어의 변화 혹은 플랫폼의 변화 혹은 경험의 변화들이 과거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가 되고 약간 조금 과격한 것 같지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생태적 환경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 기계적 환경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화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런 소통의 방식들은 굉장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박물관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서의 어떤 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도 변화하는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